네, 여러분들이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이슈톡에서, 섹터톡에서 허심탄회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하면 뭐 모든 국민들이 다 관련되어 있을 텐데요. 집이 없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만 듣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날 텐데요. 오늘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섹터톡을 이야기해 줄 분,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리츠고 인베스먼트의 홍준욱 대표님. 네, 뭐 시장에 뭐 시장에 저도 시장에 있을 때 우리 홍 대표님 자주 뵀는데 제가 알고 든지 한 20년 넘죠. 그죠, 네. 20년 더 됐죠. 네, 네. 뭐 아주 날카롭게 시장도 분석하시고 부동산도 보시는 분인데요. 먼저 저희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하시죠.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올해로 28년째 이 일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부터는 또 리츠고 인베스트 세워서 지금 거기서 대표 맡고 있습니다. 홍춘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오늘은 뭐 부동산 이야기를 좀 한번 허심탄회하게 나눠보죠. 뭐 이거 부동산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계속 올라가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먼저 한번 이야기를 나눠주시죠. 예, 뭐 올라도 너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연말 대비해서 이대로 가면 올해 중에 거의 한 20% 이상. 네. 전국 아파트 가격이 20% 이상. 전국이요? 서울이 예. 아니고? 예, 작년 세종시 오르듯이 전국 부동산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서울보다 특히 전국 부동산 가격이 더 빨리 오르니까 일단 완전히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데 네. 이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게 저게 이제 뭐냐하면은 그 사람들의 소득 대비해서 얼마나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냐를 측정한 건데 네. 저게 이제 100이면 적정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소득의 25% 정도 부담을 지면 집을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분할 상환. 자기 소득이라는 게 개념이 뭐죠? 그러니까 세금 떼고. 그래서 네. 중위라고 하죠. 1등에서 네, 이제 100등까지 사람들이 어떤 지역에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네. 그 1등에서 100등 사람들 중에 50등에 해당되시는 분이 그 지역 1등에서 50등 아파트 중에 50번째 아파트를 살 때 자기 연봉에 얼마를 탁 털어넣어야 저 부담을 질 수 있느냐. 그러니까 네. 30년 만기 대출에서 분할 상환한다고 가정하고 사면 네. 분할 상환한다고 가정하면 네, 그러면 네. 이제 100이면 25%. 네. 근데 지금 서울이 얼마냐면 173%니까. 그러면 월급 받은 걸 다 넣어도 안 된다는 예, 거죠? 거의 뭐 절반을 지금 넣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6월 달 통계니까. 네. 여기 지금 뭐 7, 8, 9 오르는 속도를 보면 네.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중에 200은 무조건 넘길 것 같은 분위기가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을 해서 돈을 받아서 월급을 받아서는 결국 집을 못 산다는 얘기네요. 그 얘기는. 자기 돈만으로는 이제 힘든. 근데 이게 무서운 게 서울만 이렇게 이제 오르는 게 아니라 네, 네. 최근에 경기도까지. 네. 경기도도 역사적인 평균이 얼마냐면 76 정도 되는데 네. 지금 얼마냐면 93. 네, 그리고 역사적인 평균이라는 건 과거 몇 년이죠? 2004년부터. 이 통계가 그래요. 나온 게 2004년부터 네, 네. 통계인데 2004년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100위 기준이라고 하면 그 중에서 경기도는 한 70 정도로 살 수 있었으니까 네. 전체 우리 소득의 한 20% 안 되는 정도 돈을 가지고서 살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네. 그게 지금은 이렇게 100을 향해서 가는. 네. 한마디로 말해서 서울만 집값이 좀 비싼 게 아니라 이제는 전국도 이제 서서히 비싸지고 있는 중이고 네. 그래서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서울은 버블이 꽤 심하고 경기도도 이제는 초입에 좀 들어가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전국 단위 가격도 이제는 뭐 역사적 평균보다는 이제 좀 비싼 고평가? 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전국이 불바다가 되는 과정에서 서울은 원래부터 버블이었다면 네. 그게 심화되고 있고 경기도는 이제 버블 초입. 아, 무서운 네. 장세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뭐 주가가 올라가고 그러면 그거는 주식이 없어도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의식주에 해당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면 사람들이 무지하게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아,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정말 대표님 말씀에 제가 공감을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지금은 좀 방법이 없는 네. 상황인 게 이제 집값을 좌우하는 요인이 뭐가 있냐 네. 이렇게 이제 도대체 왜 이 지경이 된 거라고 전세죠. 보세요? 네, 예, 제가 봤을 때 전세값이 작년에 많이 올라가면서 네. 그래서 차트 한 번 더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네. 예, 그 연말 대비해서 예, 그림이 바로 나왔는데 연말 대비해서 집값의 상승률 중에서도 이제 전세 매매가 아닌 전세 가격 상승률을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이 나와 있는데 단 8개월 정도의 가격 상승인데 지금 8% 정도. 전세값 8%요? 예.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체감하기 훨씬 많이 올랐네요. 왜 당연한 네. 말씀이에요. 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임대차 3법으로 인해 가지고 아, 갱신하는 사람 갱신되신 분들은 네, 5% 네. 미만에 거의 가격이 네. 동결되어 계시잖아요. 네. 동결되어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분들은 가격이 이제 상승하는데 네. 얼마 전 정부에서 나온 통계 보니까 10가구 중에 7가구에서 8가구는 재계약했다면서요. 네. 그러면 그 재계약됐던 거는 통계에서 빠지는 거죠. 아, 네. 왜냐하면 거의 뭐 신규 계약 네. 쪽들만 영향을 미치니까 그리고 전체 10가구 중에서 한 3가구, 2가구 정도의 집값 상승을 평균으로 해도 8%. 그러면 전체 가격에 갱신이 이루어져서 내년쯤 돼서 이제 작년에 계약 갱신하셨던 분들이 만기 돌아오면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서프라이즈가 되겠죠. 대략 뭐 굳이 이야기하자면 한 3억 정도의 계약을 해서 갱신하셨던 분들이라면 내년쯤 나올 때 지금 현재 시장 네. 분위기대로라면 5억, 6억 줘야 되는.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나 이거죠, 그렇죠. 제가 이 주위에서 이렇게 피부로 뭐 이렇게 느끼는 느낌은 뭐 저도 이제 제 아들이 이제 결혼해서 전세 이렇게 하고 하는데 보면 8%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엔 서울 같은 경우에 한 최소한 50% 이상 올랐어요. 예,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네. 80%는 계약 갱신이 된 걸 갖고 평균을 내버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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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숫자를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하죠. 그런데 네. 아무튼 이와 같이 전세 가격 자체가 이렇게 급격히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네. 첫 번째는 당연히 전세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 네. 정말 너무 답답하니까 소비를 네. 줄이고 다음번 전세 계약 때까지 네. 돈을 올려줘야 된다는 그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다른 한편에 계시는 분들은 야, 어차피 내가 2년 뒤에 2억, 3억 올려줘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차라리 그거 담보대출 받아서 사겠다. 사자. 아, 네. 그런데 이제 서울에서는 그 가격이 못 살 테니까. 네, 네. 왜냐하면 서울은 전세만 2, 3억이 올랐으니까 경기도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최근 들어 가장 집값이 많이 오른 데가 어디냐면 인천, 네. 동두천, 시흥, 안산, 네. 고양 이런 데입니다. 물론 뭐 지금 네. 최근 들어서서 상당히 택지 개발도 잘 되고 네. 신축도 많이 된 좋은 지구들은 있습니다만 네.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가격이 아니게 된 거죠. 네. 네. 그러다 보니 가격 상승률이 작년 40% 세종시 오르는 거 보고 와 저게 말이 돼 우리 이런 네.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네. 네. 올해 이대로 가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데들도 30, 40% 나올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연쇄적으로 네. 어, 저기가 예를 들어서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3억 하던 게 7억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옆 동네까지 여기가 더 싸고 매력 있네 이러면서 네. 이제 전국이 불바다로 가고 있는 중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네.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에 가격의 결정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긴 했지만 네.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전세라고 생각하는데 네. 전세가 2020년 여름부터 그때까지만 해도 전년 동기 대비 아까 차트 보셨으면 알지만 2019년이나 2018년 전세 가격 상승률이 0이었어요. 맞습니다. 전세 가격 그렇게 많이 안 올랐었어요. 예, 그런데 작년 임대차 3법 통과된 다음부터 이제 이 지경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임대차 3법이라는 법 자체가 의도는 좋은 법이잖아요. 네. 사람들의 주거 안정을 좀 잘 해주자. 그리고 전세 가격도 올리지 말자.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전세의 거주 메리트를 높여주게 되면 전세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반대편에 전세를 공급해주고 있던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불편하니까. 네. 특히 이게 계약 갱신을 썼냐 안 썼냐에 대해서 법적인 논란이 있는 거 아시죠? 여러 가지 지금 그 논쟁이 벌어지면서 소송이 법적인 엄청난... 논란이라는 건 어떤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네. 이분이 계약 갱신을 한 건지 자동된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2 플러스 1이었잖아요. 그동안에는 2년을 네. 살면 네. 그다음 1년씩 계약 갱신되는 걸로 네. 생각하고서 집주인은 1년 더 살다 가세요라고 한 거라고 볼 수 있지만 그 계약 갱신을 사용 안 하신 분 입장에서는 1년이 만기되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플러스 2년을 또 쓸 수도 있는 것처럼
논란의 여지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법은 아주 세세하게 해서 이런 논란의 여지들이 없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임대차 3법은 좀 약간 모호한 부분들이 있었던 게 아닌가. 네. 그래서 그 제약 계약 갱신이나 이런 것들을 둘러싸고서 엄청난 지금 소송이나 청구나 분란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서 결국은 아무튼 계약 갱신을 상당히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니까 집주인 입장에서 불안해서 다음에 내가 들어가겠다 또는 자식한테 주겠다 뭐 새로운 사람을 넣겠다라는 의사결정이 되게 어려울 때는 아 그냥 내가 들어갈 테니까 잠깐 집을 비우고 인테리어 하겠습니다. 네. 나가세요. 저 들어갑니다. 이제 이런 식의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공실이 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가 잘 안 되고 공급량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이 공급량들이 줄어드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전세가 반전세나 월세로 가면서 최근에 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요. 월세 가격이 급등하는 게 전세를 너무 많이 올리니까 제가 보니까 이렇게 보면은 주위에서 보면은 뭐 살던 사람 2년 지나 2년도 연장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실질적으로는 여의치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주인이 들어오겠다 아니면 우리 애 들어가게 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 살던 사람은 이사 가면은 뭐 예를 들면 50% 더 올려야 돼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암묵적으로 전세는 5% 올리되 플러스 알파로 월세를 얹어서 주는 형태로 다 그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고 전세금이 없는 사람은 월세로 돌아서는데 그럼 월세는 엄청 올라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게 그래서 아닌가. 그래서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이 30, 40대가 집을 엄청 사요. 특히 30대가. 예전 같으면 사실 40대, 50대가 주택 시장에서 주된 매수 세력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 매수 여력이 있으니까요. 예. 그런데 지금은 뭐 30대 이하가 더 많이 사는. 그럼 어떻게 사냐? 이렇게 살펴보면 결국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죠. 영끌 하시는 분들도 나오는 거고. 영끌이라는 표현 자체는 안 좋습니다만. 영끌도 나오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이제 방금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창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들한테 야, 이거 뭐 지금, 중요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대로 뭐 전세 때문에 고생하고 그러느니 또 지금 내가 이 전세 준 거 계약갱신 쓰기도 어렵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으면 이 기회에 세금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냥 차라리 증여를 해주는 방향으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매수자들이 20, 30대로 바뀌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영끌도 있지만 제가 좀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영끌도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영끌도요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주변에서도 보면 집이 여러 채인 사람들 있잖아요. 다 증여해요. 자식들한테. 근데 증여하는데 그냥 증여하면 증여세를 많이 물기 때문에 그 자식들이 영끌하는 거예요. 돈 빌려서.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부채를 일으켜서. 능력자들이니까 영끌할 수 있군요. 부채를 일으켜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20대, 30대가 집을 많이 산다고 하는데 그중에 상당 부분은 제가 보기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없는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부자의 고통을 받고 있다 저는 그 생각이 드는데요.